10년 동안 머금고 있을 만한 계습을 만들어봐라. 계습 대처 무려 심판. 태극질입니다. 아 잠깐만요. 근데 예, 솔직히 예. 말해서 우마님은 아니지 않나요? 모델 여섯 우마입니다. 아니 못 먹는 거를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촬영 거부. 선을 너무 넘었어. 아니 너무 저기 걱정들이 많습니다.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요리는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먹잖아요. 백살. 아이 마이씨 전살까지 살았구나. 빨리 죽을게 그냥. 아니 죽어주세요. 걱정 하지 마세요. 저 오늘 소고기예요. 소고기. 황소고기. 오늘의 요리 재료 황소개구리. 그나저나 그런 게 뭐가 낄 때 바쁘실 텐데 여기 있어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오늘은 이렇게 몸이 형편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아주 필요한 초고단백 요리를 준비를 했어. 초고단백 요리를 만드는 방법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아, 믹서기에다가 단백질에 관한 모든 음식을 때려넣고 아. 그냥 갈아서 아, 마시기만 하는 거야. 아. 이거 좋아 정말 좋아. 이게 왜 좋아? 단백질로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할 텐데 내가 빡빡이가 되기 전에 길렀던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고단백 물질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마시기만 하면 돼. 이거 좋아 정말 좋아. 아니 좋았어요?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야. 그리고 다음 재료가 또 궁금할 텐데 내가 아는 형님을 좀 만났어. 시미켄 형님이라고. 그 시미켄 형님의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위아래로 눈물을 좀 흘렸어. 그중 아, 위에 눈물이 아니라 에? 아래 눈물이 굉장히 고단백이야. 이거를 이제 믹서기 넣고 갈아서 마시기만 하면 돼. 이거 좋아 정말 좋아. 저 개구리 쓰고 여기 올챙이 쓰는 거예요? 아, 최근에 우마님과 함께 우마게임을 대체를 했는데 그때 끝나고 남은 벌레들이 굉장히 벌레가 굉장한 단백질을 원했어. 아, 그래서 이런 요리를 좀 준비했어. 너네들 목숨은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다 센 것만 나와? 아니 근데 뭐야 이 마이콜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빔밥을 사랑하는 남자 믹스마스터 김비빔이라고 합니다. 비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벼야 직성이 풍요해요. 삼시세끼도 다 비빔밥만 이렇게 먹고요. 게임할 때도 안 싸우고 걱정만 이렇게 비빕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빔나라의 비밀 비전서 비빔 척살밥을 제가 오늘 드릴거예요. 아니 왜 척살밥이야? 아니 척살을 좀 빼줘. 안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다 빼고 척살만 살릴게요. 와. 오늘 어지러지하다. 아 어지럽다. 오늘 진짜 대치대처 레알 찐 최종 마지막 회 대치대처 심판 시작하죠. 슬로기가 이게 옛날에 그 진화장사 씨름 대 우승하면 강소 이거 이걸 받아가는 거야. 김지민 아저씨 비빔밥 요리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비빔밥에 아이셔가 들어가잖아요. 비빔 찹쌀밥 재료예요. 아니 휘핑크림이 왜 들어가요? 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의 분이 좀 빌려주세요. 비비고 싶어요. 아 이게 이상하다. 여기 그 좀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아 보통 맛있는 거는 여러분 집 구석지에 많이 있죠. 여기 왜 아니 여기 어디? 어 여기 있다. 여기 아니 야, 이놈 여러분 맛있겠다, 요게 보약입니다, 보약. 별명이 건강에 지내. 건강에 지내. 아니. 제발 음식 대사를 써줘. 정신 신뢰가 안 된다면 제 혈안, 당신 혈안 비교도 되겠다. 아니, 아니 꺼져. 에 청년! 뭐하는 거야 이거? 뭐 요리하기 전에 뭐 이렇게 청결관리 하는 건 안 해도 되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단백질 재료 수확 중인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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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더 비비게. 아이고, 어제 먹은 커피 원두가 드디어 나오나 보네. 머리 감으라고? 화장실 가야 된다. 제발 요리를 해줘. 요호호호호호. 빔빔. 바로 빔. 아이고 우리 회원님들 초고다.
단백질 괴식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제가. 자, 초 괴단백 쉐이크입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음식물 쓰레기 봉투 없어서 여기다 담아놨는데 먹는 거였어요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 초 괴단백 쉐이크는 브로콜리, 계란, 아 그리고 연어, 고등어, 그 다음에 미럼.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미럼. 미럼이 여러분들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미래에는 다 미럼을 먹게 됩니다. 미래가 아니잖아 지금. 아 이거 영상 초반에 말했던 지미캔도 얘기했던 그런 건 안 들어갔죠? 와 친구들 따로따로 아저씨야. 아랫눈물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걸로 준비됐습니다. 그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건 맛이 없다. 근데 이거 맛 존나 없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쉐이크가 아니고 죽이네 죽. 단백질 죽이네 작년. 원래 그냥 단백질 쉐이크였으면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초고단백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그냥 아예 뭉쳐져 있는 겁니다. 야 이건 미친 쉐이크네 이거. 근데 괜찮을 것 같은? 먼저 먹어봐. 여기서 뭐 최악의 음식이라고 해봤자 미럼이거든요? 근데 미럼? 뭐 먹을만 해요. 야 일단 먹을 수 있는 냄새는 아니에요. 탈났을 때 변 냄새 같은 거. 아 이거 아닌데. 아 잠깐만. 잘 먹다면서. 잘 먹다면서. 자 갑니다. 쇼. 이건 죽을 거 이렇게 존나 먹이고 죽여. 언제까지 날라가는 거야? 이거 까는 비행기라 좀 오래 걸려. 아 먹을게요. 못 먹을 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와. 와. 우마선녀 맛이 어때요? 오마이 됐네. 안돼. 너무 아쉬운데요 맛있어서. 진심으로 먹으면 안 돼. 괜찮나 본데? 아 먹어볼게요. 아 비 빔. 진심 괜찮아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우마선녀 고소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든 거 다른 거 같아. 안돼. 이거 항상 보니까 박민석 씨가 음식을 잘해. 난 항상 맛있게 내버려 왜? 요리사 자격증 있어요? 잘 먹었어요. 이거 딱 어떤 맛이냐면 참치 크래커 올려 먹는 거. 맞네. 크래커 있으면 그냥 끝장난다 이거. 자 다음 거. 자 이거는 이제 간장 계란밥인데 거기다 코리카게를 이로운으로 만들었습니다. 맛있어. 빨리 진수성 찾아가. 제가 이 미럼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뭐 보니까 과자 같아요. 그냥 맛있어요. 제 유난을 떨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자 먼저 먹으려고 하네. 아니 미럼에다 이 계란 아니야 이거? 강민석 씨가 날계란 미럼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 먹을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싸먹어도 되죠 이거? 예. 편하게 가는데 오늘? 오늘 컨텐츠 전달 못 받았어요? 자 아 쇽. 비행기가 제주도행이네. 금방 가네. 이거 맛있는데? 난 이거 날개를 못 먹는단 말이야. 이 김이 약한 거네. 우리한테 기준을 맞춰. 김도 일부러 맛없는 곱창김으로 했단 말이야. 곱창김 맛있는 거야? 난 곱창김 못 먹어. 아 진심 맛있어. 노른자가 맛있지. 아빠 뽑아 더 맛있네. 안 돼! 이거는 진짜 간장 계란 맛인데 좀 더 그 미러운 맛이 많이 나는 고소한 간장 계란 맛만 해요. 대체적 1탄부터 10탄까지 했을 때 오늘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살아있는 아 그건 안 되지. 계란 청년 예. 다 끝났죠? 요 앉으세요. 차라리 메뚜기 멸치볶음 이런 거 할걸. 아이고 쓸쓸하네. 이야 여러분들 범사한도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 이 보양식 먹고 천하장가 되는 날 아닙니까? 이야 이 음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름하여 오블란 개구리. 이게 뭐 혐오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황소개구리가 보양식이에요. 형이자니 이거 황소개구리 효능 뛰어 여기서 맛있네. 개구리 한번 찾아볼까.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개구리가 그냥 일체형이야? 지다 닭다리가 쏙. 자 사이좋게 다리 한 짝씩. 자 맛있겠죠?
아니 맛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란 씨 음악 게임 하면서 참가자들한테 이상한 건 많이 먹였죠. 제가 그 참가자입니다. 저 이거 먹었어요. 아 제가 손으로 먹을게요. 음악 게임에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괜찮을 수 있어요. 이젠 김계란님 컨셉 끝난 거예요? 이젠 강민석이 그냥? 아 좀 그냥 먹어라. 입에 싹 떠서 발골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뜯어 먹을게요. 요리하는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어? 치킨인데 그냥? 아, 아 뼈! 아 뼈! 아이 참 계란 좀 먹을게. 아 입에 넣으라고. 아유 잘 먹는데? 계란찜을 하면서 간이 맞아져 버렸나봐. 근데 그 아니야. 생각이다. 괜찮아. 아 까골까골. 아 생각을 하니까 반은 괜찮고 반은 안 괜찮아. 자꾸 그 개구리 생각을 하면은 으아 역겹고 개구리 생각 안 하고 그냥 치킨인데 라고 생각하면 치킨 맛이야. 마음가짐이다. 아 이제 리노동현 씨 차례입니다. 리노동현. 자 우리 리노동현 씨. 자 아 쇼. 잠깐만.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치킨이다. 치킨이다. 아 치킨. 아 치킨. 개걸개걸 먹여 입에 쏙쏙쏙 발골 발골 개걸 개걸 발골 발골 아유 어. 어때요? 맛있죠? 맛있다니까. 야 치킨이라 생각해. 치킨이라 생각해. 치킨이라 생각하라고. 아니 괜찮아. 어 맛이 어때요? 진짜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식감은 그냥 닭고기 식감이에요. 간이 잘 안 된 백숙 먹는 느낌이에요. 여기 그냥 소금 찍어 먹으면 딱 그냥 백숙 느낌인데 이 뼈라던가 이 발톱이라던가 개구리를 상상하면 최악입니다. 이게 진짜. 생각이 자꾸 아, 그러니까 개구리가 여 안에서 알깠다라는 생각이 나버린다. 왜 그런 생각까지 해. 아이고 신나라. 다음 방송 개구리 요리는 바로 방송 개구리 회 무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짝 대치했습니다. 아니 이 개구리한테 이상한 그게 돼가지고 개굴인이 돼버릴 수 있어. 개굴인 그거야. 그냥 동물철권 그 개구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또 성인 모드 바로 쓰는 거예요. 자 김동현 씨 우리 리노 동현 씨 재료 대충 보이시죠? 방송 개구리랑 대충 여러 가지 쌈 고추장 자 삐비입니다. 먹어도 되는 개구리죠? 아 그럼요. 식용 비싼 돈 주고 간 거예요. 아니 그딴 리액션 하면 개구리가 황천에서 우물에서 발짝발짝 뛴다니까. 이어봤자 개구리지 뭐. 어이 먼지랑 먹어. 아 회니까 더 역겨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나도 못 먹겠다. 아 이거 좀 빡센데. 야 쇼 쇽. 아. 아까보다는 살짝 자연의 맛이 더 강하죠? 예. 그 흙내음이 안돼! 살짝 데쳐서 그런지 근육이 더 토실토실하게 느껴져서 개구리 뛸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신선해서 오히려 더 싫어. 맛은 어떤 맛이에요? 조금 삶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 닭고기의 그 맛이 조금은 나. 그래도 후반에는 초고추장이 좀 잡아줘. 흙맛 안 나요. 흙맛 날 텐데. 흙맛도 나. 흙맛도 나지만 초고추장이 든든한 아군으로서 몸을 많이 준다. 근데 너 좀 힘들 것 같아. 나도 너무 힘들었어. 회는 안 되는데. 이게 어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네. 어 냄새는 떡볶이야. 자 준비됐어요? 아니요. 안 되는데. 시간 없어. 빨리 먹어야 돼. 자 갑니다. 아 회를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제 손으로 죽게 해주세요. 알았어. 아 뼈가 있나 없나 그것만 알고 싶어. 그거 씹어봐야 알아요. 그거. 씹어봐야 알아? 네. 그럼 어딨어? 개구리 좀 먹어야겠다. 짝, 짝. 개구리를 좋아하는 포식자라 생각해. 네. 안다 생각해. 개구리 자, 개대문을 번지당했습니다. 우선 양념은 괜찮아요. 오, 아, 해무침, 해무침 맛있죠 뭐 해무침.
빨리 다른 거 먹자. 와 이게 뭐냐 진짜. 아니 고추장 있고 매콤한 맛이 있는데 그거를 뚫고 흙맛이 흙이 그걸 뚫어버려. 이렇게 연못 진흙을 퍼서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앉아. 너 일로 와. 제식을 해서 들어오지. 자 우리 우마게임 하시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어요. 비빔 척살밥. 비빔 척살밥. 예, 예.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맛을 다 여기 담았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쫀득이에요. 와 쫀득이랑 초콜릿 단맛. 야 진짜 감탄이 난다. 감탄이 나. 단맛 이 청양 고추 이거 매운맛 그리고 쓴바귀 쓴바귀에요 쓴맛 아이셔가 보겠어 신맛 옆에 맛소금 그리고 고수는 그냥 고수 넣고. 아니 왜 넣었어요? 무슨 맛 빨리 설명해. 아님 빼. 아니 이거 시원한 맛. 그리고 계란이 없어서 연겨자랑 생크림으로 분위기를 냈어요. 분위기를 내면 안 되고 맛을 내야죠. 분위기를 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똥을 표현한 게 아니라 계란 노른자랑 흰자구나. 여러분들도 섭섭해하실까 봐 이 밥도 그냥 밥이 아니고 이제 아까 딸기밥. 아니 잠깐만요. 딸기밥으로 베이스를 깐 거지. 너가 저번에 옛날에 했던 괴식인데 에이. 고기에 또 괴식을 추가하면 이건 뭐야. 식단이니까. 이게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빔 척살밥이라 부르고 전주 비빔밥. 왜 전주? 예. 비빌 때 비빔 나라에 비빔 박자가 있어요. 내가 비벼줄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또 고추장을 못 구해와서 딸기잼을 내가 그걸 대체하지 마세요. 고추장을 써주세요. 자 비빔박자 빠빠빠 비빔밥 빠빠빠 비빔밥 하! 빠빠빠 비빔밥 빠빠빠빠 비빔밥. 근데 너무 죄송한데 존나 못 비비는데. 이건 근데 좀 심한데? 우와 냄새가! 아니 과학실 냄새가 왜 나는 거야? 이 정도면 된 거 같고 나 지금 전주까지만 내가 불렀기 때문에 전주 비빔밥 혹시 뭐 그 맛있는 전주 비빔밥 그걸 생각했어요? 개새끼네. 이게 다 못 섞어요 이렇게. 오 잠시만 약탕 냄새 나는데. 아 이거 빡셀 것 같은데. 아 갑니다. 아 아니 잠깐만 왜 경고음이 나? 공습 경고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아 와 빡 아니 아니 뭘 만든 거야? 나 처음만 살짝 됐는데 너 좆된 거 같아. 나는 비행기였죠?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야 쫀득이가 있습니다. 야 뭘 먹은 거야? 아 매워. 내가 이런 일 없어요 맞나? 못 먹어 이거. 와 진짜 삼키기 힘든가 본데. 아마 쫀득이가 좀 힘들 거야. 존나 찍이거든. 그냥 덜 씹고 넘기기에는. 아 울어. 누구나. 야. 어떤 맛이 제일 강렬했는지. 아 고수가 제일 세고요. 근데 안 나는 맛은 없어요. 다 과학 넣기 때문에 고수 맛, 소금 맛, 연겨자 맛, 청양고추 맛, 쫀득이 맛, 딸기잼 맛, 딸기밥 맛, 순방이 맛 다 나요. 비빔밥은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음악이 아니고 불협화음이라고. 너 피아노 이렇게 치는 새끼라고.
어떤 맛이냐고 하면은 정의를 못하겠어요. 그냥 고수맛, 전두기맛, 밥맛, 아이셔맛, 소금맛, 이시에요. 이게 한번 괴롭히고 저게 한번 괴롭히고 계속 역대 최악 중에 하나. 아 진짜? 딸기맛만 먹어도 이거는 거기에 이상한 걸 개많이 넣었잖아. 아, 나 어떻게 먹냐 이거. 저 게스트집 하면서 처음 울었어요. 눈물 처음 흘려받아. 그 정도야.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우와. 군함 초밥 아니야? 진짜 군함인데? 군함처럼 가겠습니다. 벌레 버스터 고리다. 버스터 고리. 아, 빠고. 아, 지금은 그 과학 이론이 사라졌거든요. 혀에 보면 여기는 밥맛, 여기는 쓴맛 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면봉으로 하나씩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 면봉 100개를 다 다른 맛을 혀에 그냥 100개를 이렇게 지져 눌러버리는 그냥. 오케이 그럼 실험 결과는 각자 다른 맛이 난다. 자 다음 음식을 준비했어요. 최근에 이 설날이었잖아요. 근데 이 독한 놈들이 닌텐도 스위치 사달라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먹였더니 사달라는 말 안 하더라고. 이 음식이 이름은 뭐냐? 아까 전에 전주 비빔밥. 전주 다음은 뭐? 싸비지. 싸비 비빔밥.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빔밥 닌텐도 스위치 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아까 괴식 13개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14개를만 한다고? 이제 이 김은 치우겠습니다. 왜 치워? 이름 이제 맛있어지니까 괴식이 아니지. 비빔밥자 또 있다. 아 이걸 비벼? 밥밥 비바밥 비빔밥 밥밥밥밥. 잠깐만 이거 뭐야? 빨간 거? 마라소스요? 야 마라소스 워낙 힘들어 이거. 아니 애초에 민초만 해도 괴식인데 그냥 밥도 아니고 딸기밥에다가 거기에 마라소스 밥밥 비바밥? 비빔밥 밥. 이거 아오키즈랑 아카이는 싸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 무슨 쓴박이 뭐 이런 건 없고 아까보단 난이도가 너무 내려갔다. 아니... 괜찮아 나 마라 근데...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센 건 좀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가 마라샹궈 세 개를 만들 맛이고. 아까 저거랑 똑같을 것 같아. 아까랑 좀 비교해서 어때요? 아까 그걸 그냥 한 번 더 먹는다 생각. 아니 어떻게 다른 재료로 같은 맛을 내시고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아까는 7개를 넣었잖아. 2개로도 7개 역할을 해. 이게 마라랑 민트 초코랑 섞이면서 맛이 또 이상해져요. 와 그리고 매콤한 맛이 계속 남아있어. 다음 분. 아 이건 해봤네 진짜. 아 원액은 해봐 나줘. 야 캐릭터도 비볐다. 이게 누가 뭐지? 이거까지 해라. 와우 친구들 오마미다. 지금 나만 신나게 모두서. 아 진짜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야. 손바닥 맞는 게 아니라 손바닥 절단되는 거 기다려. 위로의 말을 하자면 아까 그거보단 나. 16단계면 이거 15단계. 위로가 안 되잖아.
오케이. 오? 이거 입안에서 얼른 해치워야 편할까요? 근데 입안에서 얼른 해칠 수가 없어. 아니 이마에 핏줄 선 거 봐. 아! 아, 물보다 딸기 제일. 와 근데 와 당신 괴식 만들기에 진짜 달인이다. 내가 인정할게. 와 이 새끼 미친 새끼다. 어떤 맛이냐면 존나 센 마라소스 5단계 맛 치약이 있어요. 그 치약으로 이는 안 닦고 혀만 자 어쨌든 제수사는 끝입니다. 비! 핌! 바로 귀신. 자 깜소씨 오늘 최악의 괴식. 오늘 최악의 게시는 전주 비빔밥. 근데 싸비 비빔밥도 만만치 않았다. 저는 그 기억이 안 나. 비빔밥 둘 다 빡셌는데 굳이 우열을 가리려면은 전주가 빡셌는데 전주에 후렴을 다 넣고 후렴에도 또 후렴을 쳤어. 처음부터 빵빵 터지는 노래야. 욕들낀 것 같은데? 오. 저는 오늘 제일 최악은 개구리 회부지. 음성이건 다 맛있었어.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본인 음식 본인이 먹고 끝내기. 우승자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아, 저는 뭐 개구리 아까 회무침 크게 맛없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강석 씨는 쉐이크? 예. 우마님이 이노동현님을 좀 혼내줬습니다. 아니지 오히려 여기가 편집했으니까 대결해야지. 진짜 누가 이길까? 아, 명분은 저런... 생겼습니다. 자, 제이커 가자. 아, 제이커? 누가 여기 민초놨어? 비빔밥인데 어때요? 아니, 말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아까 준 만큼 이거 쫀득이 쫀득이 꼭 있어야 되고 이 쓴박이 아, 존나 많은데요? 연겨자 비벼먹으면 맛있어요. 이거보다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는. 아, 네, 준 만큼은 먹어야지. 짠하죠? 도원결이 이걸로 도원결이 하면 바로 깨질 것 같은데, 걔네들. 얘랑 짠하면 X된다, 이거. 바로 비벼진다. 그래도 김동현이 이걸 먹는다 생각하니까 화가 좀 풀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게시 대첩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저희들끼리 셀프 자결을 해서 이 게시 대첩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 좋은 컨텐츠였다. 게시 대첩 안녕. 이거 많이 가고 진짜 11탄을 하지 마.